D로 플러스로 카카오티 블루 택시 운행 중인 신창안이라고 합니다. 이게 성남에 골목골목도 많고 언덕도 많고 실내 공간은 얼떵하면서도 차체가 좀 작다 보니까 운행하는 데는 진짜 좋아요. 저는 편안하고 정숙하고 더 바랄 거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법인 택시는 한 8년 정도 한 것 같고요. 개인 택시는 1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택시 영업한 거를 한 2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 티 블루 운행 중인 건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 시작을 했고요. 이번에 니로 플러스 뽑으면서도 카카오를 계속 하기로 마음 먹었고 지금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. 저는 소나타 LPG를 몰고 있었는데요. 그게 한 10년 정도 탔습니다.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또 연료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해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근데 주변에 지인분이 건의를 해서 카카오를 한번 해봐라. 전기차라는 게 주변에서도 많이 좋다고 했고 아이온이나 EV6, 니로 플러스라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깜찍한 니로 플러스를 선택했는데 지금까지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카카오 블루를 하면서 너무 중간중간 배차를 많이 해주시고 헤매고 다니지 않고 손님들이 있는 데를 다니지 않아도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하고 있을 동안은 짜여진 시간에 몇 시부터 나와서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. 카카오 블루를 하면서 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시간은 12시에서 1시 정도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. 어쨌든 5시까지 돼요. 그러다 보니 그게 수입 면에서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좋더라고요. 올해 3월 9일 정도에 니로 플러스를 선택했고 한 1년 만에 제가 출고받았습니다. 아니요, 절대로 그런 거 없었습니다. 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니로 플러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운행 중인데 편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 단점이라는 건 그다지 찾지 못했습니다. 니로 플러스 출고가는 4,300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1,630이었고요. 제가 실제적인 돈 들어간 거 모든 게 포함해서 한 2,700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이온이나 EV6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들어가는 돈이 한 1,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니로 플러스를 선택하면서 돈 1,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가성비가 진짜 월등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냥 경험한 의해서는 니로 플러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 들어봤고요.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점은 전기차는 시내 주행할 때는 연비가 잘 나옵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에서 7.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 정도면 전기 충전하는 요금이 엄청 싸지 않습니까? 연료비가 최고입니다. 제가 니로 플러스가 참 좋은 게 집에서 충전해갖고 딱 시작할 때 보통 한 500km 찍히거든요. 400km에서 370, 80km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차피 제가 내연기관을 타고 있을 동안은 그때 당시는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택시 업종에서는 차가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다시 LPG로 간다는 거는 연료비가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. 연료비에 어느 정도의 절감이 될 거라는 건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고 지금 3개월 동안 다달이 계산해보니 한 달에 많이 뛰었을 때 30만 원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내연기관 몰았을 때 130, 140 정도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승객분들이 타셨을 때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타자마자 하는 말, 이게 차종이 뭐예요? 차가 탈 때 되게 앙증맞고 조그맣는데 막상 타보니 실내 공간이 널찍하고 천장도 높고 차체가 조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는 소음이 거진 없습니다. 달리는데도 잡음 소리라든가 그런 거 없고 너무 정숙하고 좋습니다. 또 전기차의 매력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. 운전하다가 중간에 충전을 한번 하게 됩니다. 그럼 한 40분, 50분 정도는 쉬게 되는데 보통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간식이나 도시락을 싸주게 되면 그거를 충전하는 동안에 먹고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장점에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. 저는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두 말 없이 강력 추천합니다.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. 만족합니다. EV6나 아이오니도 훌륭하지만 저는 니로 플러스가 좋고 편안하고 정숙하고 더
바랄 거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. 성남 지역에는 골목골목이 많습니다. 니로플러스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운행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 외형적으로 카카오 스티커를 붙인 상태를 봤을 때는 훨씬 귀엽고 깜찍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니로플러스는 10년에 30만 킬로스 배터리를 보증하고 있고요. 배터리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기아에서 니로플러스는 돈 버는 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이 동감되고요. 저는 니로플러스를 사랑하고 좋습니다. 강력 추천합니다. 저는 택시를 한 20년째 하고 있지만 승객분들하고 잠시나마 공감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. 힐링도 되고 그래서 손님 안전하게 모셔다 주고 항상 가족 같다는 느낌,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일이라는 건 어차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Thank you.